하자. 우리가 동양 수리학파라는 학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해 가지고 그 김 누군데 제가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주역의 대가와 그 다음에 이 천부경을 연구한 최재충과 그 다음에 핵물리학을 물리학을 연구한 그 이근섬 선생 셋이서 동해 그 다음에 서해가 이제 서해 남해 이렇게 세를 북해는 없어요. 그래서 세 분이 동해 서해 남해 해가지고 남해는 이근성 선생이고 서해는 최재충 선생이고 동해는 그 김누구라는 그분이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 것이 이거 전 한민족과 천부경 저 책을 완성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요 책에 나오고 이 수리학 이 뒤에 이제 천문학서부터 이렇게 다 나오는데 화생 법칙 여기에는 자세히는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 천부경과 수의 세계라는 이 책에 이 파생 법칙을 만들었어요. 파생 법칙이라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자연 수학 이론이라는 그 책에는 그 기상 공식까지 만들고 지진 공식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결과로서 이어지는가 이런 것까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그 공식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체도 현재 상황을 입력하면은 앞으로 진행될 미래의 그 현상을 도출해내는 공식, 진단 공식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게 천부경 수리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 인체학이라고 해서 구조 수학 원론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은 우주는 수로 되어 있고 모든 우리 언어가 수학의 언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우리 언어는 저 아까 원방각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1, 2, 3이고 그 상대성이 4, 5, 6이고 육생이고 천부경에 나오는 육생 1, 2, 3 상대성 6 그래서 육생 7, 8, 9, 운 이렇게 예? 그 육진법 그리고 십진법 일적 십거라고 하는 십진법 그 다음에 무게화삼이라고 하는 십이 각각 삼식으로 그것도 파생이에요. 파생되는 그 삼십진법의 원리를 가지고 천부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 진단 공식을 다 만들었어요. 기상 천문학 그 모든 우주의 공식을 도출해 낸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인간도 우주가 만들어냈잖아요. 그 우주의 법칙을 전제해서 만들어낸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 우주 법칙에 따를 수밖에 인간이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 생명 원리와 우주 원리는 일치되지. 그러니까 인간을 진단하는 공식도 되는 거죠. 우주를 파악하는 공식도 되지만 인간을 진단하는 공식도 돼요. 그럼 이거 안 본 사람은 이거 그런 공식이 있을까 하는데 천부경을 우리가 신봉만이라 한다. 신봉은 아니라 그래도 그냥 부정하지는 못한다면은 이거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천부경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천부경이 과연 진짜 우주법칙이라 하는데 우주법칙하고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볼 거야? 확인 안 해보고 이게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 안 하는 공부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 몇 분 안 되는 분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어떤 인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제가 38년 되면서 이거 처음으로 지금 이 얘기도 제가 처음 합니다. 뭐 비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데 관심 갖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제가 그냥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이게 참 이게 천부력인데 아까 뭐 약간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경을 몰랐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은 그 전에는 알았었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그 연구되어서 어떻게 해서 저런 달력이 나왔고 저런 시간표가 나왔고 그 엄청난 그 시간이 있잖아요. 엄청난 몇만 년의 시간 그걸 어떻게 짧게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설명이라는 건 완벽한 수학으로 제시하거나 수학으로 설명되어야 그게 확인이 되는 거지 말로 설명이 되겠어요? 지금 말 사실은 우리말이 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말 어저께도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그 말의 의미 우리말은 다 수학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육진법 원방각 상대성 원방각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일적십거 원에도 열 개가 있고 방에도 열 개가 있고 각에도 열 개가 있고 그래서 이 원방각이 각자가 다 각자가 열 개씩의 그 방이 있어요. 방. 그리고 또 그 열 개의 방, 열 개의 방이 또 무게 화삼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삼, 이쪽 반쪽만 할 때, 이쪽 상대성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쪽에 삼을 가지고만 해도 몇 개가 될까? 180개. 그래서 양쪽으로 360가지의 그 어떤 그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분해하고 분해하면 12만 뭐 9천. 예? 9천. 12만 9,600가지의 그런 그것이 파생되고 그 더 또 세분화하면 또 더 세분화가 되는데 그 안에 그 수의 원리가 다 작용하고 있어요. 그 수의 원리가 바로 우주 수학인데 그 우주 수학을 아주 가장 짤막하게 해놓은 설명해 놓은 것이 천부경 80판자 앞부분이지. 저 뒷부분은 뭐 조금 그 뭐야 인성에 대한 거 이런 것을 하신 건데 제가 여기 이거 뭐 오늘 이거 대충 요것만이라도 제가 설명하는 시간으로 갖는 게 괜찮겠죠? 네. 예. 뭐 다른 얘기들 우리 선생님도 두 번이나 저기 두 시간 두 타임을 했잖아요. 그죠? 네. 조금씩이라도.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 조 원장께서도 그 우리 달력이 만들어진 거 그 윷놀이로 해서 그 시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들어가지고 좀 약간 막연하지. 물론 그 세부적인 강론이 있어야 되는데 강론 없는 거기까지는 그것도 전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걸 알릴까 하는 선에서 그런 놀이문화 속에까지도 담아놨다라고 하는 그런 연유는 되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잘 설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구체 좀 약간 세부적인 거 하나 정도 여기서 제가 얘기 한번 이 우리 최재충 선생님께서 그 이 시간에 대한 거
공간과 물질과 그 공간과 물질이 만들어낸 시간, 그 시간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그 설명을 제가 여기서 여기 있는 거 책 한 페이지에 잠깐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간의 편성법, 시간의 편성법, 이거 요 한 페이지 잠깐 읽어볼게요. 이거 마이크 안에 다 들리죠? 네, 다 들려요. 자연력에 의하면 1년은 삼시기이며, 이건 이제 천부경력이라는 뜻이에요. 자연 그대로, 우주, 그냥 자연 그대로의 역에 의하면 1년은 삼시기예요. 1년은 12달로 했는데 삼시기로 해서 원래는 30일씩 곱하기 12로 해가지고 360인데 이거는 15일씩 해서 30기로 해가지고 12일이 좀 기본 일수는 12일 12 곱하기 30으로 했어요. 12 곱하기 30 그래서 360. 네. 자연력에 의하면 1년은 30기이며 기본 일수 12일이 되므로 12 곱하기 30 해서 360일이 되나 윤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수의 차이가 생긴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면서 전체 공간의 역학적 작용에 의해 플러스성 상태인 이력이 이력의 작용으로 궤도의 외부로 이탈하려는 운동을 하며 공간적으로 제자리 걸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 아까 빨리 갈 때도 있고 느리 갈 때도 있다. 심지어는 정지할 때도 있다. 이런 현상을 얘기했어요. 나타날 때가 있다. 이것이 윤일의 개념이며 법칙이다. 다시 말하여 이력과 인력의 파생 운동에 의해 궤도 밖으로 튕겨 나오는 상태를 윤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최재충 선생은 궤도 밖으로 조금 일탈하는 그런 일탈도 물론 법칙에 의한 거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다. 그걸 윤일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고요. 윤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복합적인 상태가 되어 일일은 사실상 2일의 길이가 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하여튼 이렇게 썼고요. 이건 나중에 이거 한번 읽고 이제 한번 검토해 보면 좋아요. 윤일의 일수는 30년간 즉 일소년 주기에 157일이 발생하며 한편 13, 15 소년은 각 년마다 4일씩 도합 8일에 윤일이 증가한다. 이거는요. 여기 이제 소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중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소년은 30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주는 1년인데 1년씩 30년이 되면은 한 주기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30진법이에요. 그래서 30년을 1소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윤일의 일수는 30년간 1소년 주기에 157일이 발생하며 한편 13, 15소년은 요런 그 우주의 그 인력이 인력과 중력이 그 변동이 있는 해가 있어요. 30년 중에 각 년마다 4일씩 도합 8일에 윤일이 증가한다. 즉 1소년에는 157일의 윤일이 발생하고 1중년 중 13, 15소년에 한해서 같은 원리에 의해 4일씩 8일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같지는 않아요. 그 해 30년 중에 이 두 해는 그렇게 변칙의 해가 생기는 원칙이 또 있어요. 연애의 기본 일수는 12 곱하기 30 해가 360일이 되며 1소년의 기준 일수는 360 곱하기 30 해가지고 1800일이 된다. 아, 1800일이 된다.
일소년마다 157일의 윤일이 발생하므로 일소년의 총 일수는 1,957일이 된다. 이거 아주 세밀하게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1,957일을 다시 30배 하면 1중년의 기본 일수는 328,711이 된다. 1중년 가운데 13, 15소년은 각각 윤일이 4일씩 증가하여 모두 8일이 증가하게 되며 1중년의 총일수는 328,718이 된다. 1중년은 연으로 900년이므로 328,718일을 900으로 나누면 1년은 365일 242가 된다.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해놓은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년이 365일 242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력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간표를. 27,000년마다 다시 1일이 추가된다. 이거 이제 또 통계적으로 365일이 5시간 46분 48초로서 900년마다 하루씩 추가하여 평균 수치가 나오지만 실제로 태양계의 주기란 해마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요즘 가끔 저 기준 시간 하는 데가 어디지? 저기 그린위치. 네? 그린위치. 그린위치 천문대 거기에서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계를 맞추지 못하니까 어느 시점에 다시 정해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아주 미세한 게 우리 지구잖아요. 그 완벽하게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기 우주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서 시간 시표 이거는 이제 시간 이게 이제 시간표인데. 우리 선생님이 호가 원래는 한들이었어요. 한들 천안이 고향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한들이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한 3년 됐을 때 저를 좋아하셨는지 한들이랑 호를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고향이 천안이고 그래서 제가 한들로 했고 우리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 당신은 저 호를 바꿨다라고 그러면서 나를 시표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시표. 시간할 때 시. 그 시간표 할 때 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우주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우주는 80일, 묘하게도 81만 년이 한 주기래요. 지구, 이 지구의 주기는 81만. 81만 년 주기가 2019년 여기 날짜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다 지금 현재의 그 저기 뭐지 허블 망원경 요즘 더 좋은 게 또 나왔다며 그죠? 그거로 측정을 해서 나중에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저도 그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2019년 3월, 우리 아까 누가 저기 선생님이 그러셨나? 중국에 가니 충분히나 추분히 그 사실상 요즘 뭐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3월 22일일 경우 있고 23일일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추분도 그렇고 그거가 뭔지 그냥 뭐 멋대로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바로 이 법칙이 여기 있어요. 저도 이거 뭐 천문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만나가지고 조금 한 것 뿐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원래 이제 한 달 여기 이 천부력하고 저 태양력하고는 좀 달라요. 음력하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는데 12일을 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기였는데 이게
30기, 30기. 2018년, 2019년 29기 양력으로 3월 1일, 3월 1일, 아니 3월 1일, 아니 3월, 3월, 어, 3월 18일, 아니, 아니, 그렇지. 18일, 3월 18일 부로 81만 년 주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2019년, 그럼 20년, 21년, 22년, 지금 20년 조금 지났지? 네? 3년 조금 지났지? 3년 조금 지났지? 그러네. 그래서 이 우리 최재종 선생님 무슨 저기 타노스님이니 뭐님이 해가지고 지축이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무슨 격암유록 등등 예언서들의 뭐 이렇게 변화가 온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선생님은 81만 년 주기가 또 공교로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 2019년 3월 18일 날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기가 81만 년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 지가 3년하고 지금 한 7, 6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죠? 3년, 6개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3년 전부터 이 새로운 세계를 산다라고 그래요. 새로운. 의식도 변하고 의식도 과거 81만 년 주기하고 다른 의식. 그 다음에 생명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도 생리적인 현상도 다른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우리 이채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언 예? 코로나 팬데믹하고 아 코로나 그때 네. 맞았나? 네. 예 그래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후천 세상이 열렸어요. 후천 세상이 온 지가 3년 됐어요. 3년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아니 이거 저기 그냥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거기 아까 핵물리학자 아까 그분은 네. 이걸 못 읽어본 것 같아. 그랬을 아니 요거 상세하게 이건 못 봤 뭐 안 봤죠. 그냥 내가 최근 한번 볼려면 보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걸 못 읽고 이거 연구할 적이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하나 전부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 글에 써놓은 거 새로운 시대를 시간에서 시표로 우리가 시간의 개념 우린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시간의 개념만 가졌지 시간이 어떻게 왜 생겼는가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물질과 공간과 물질 사이에서 생겨난 게 시간이다. 시간이 없는 공간 물질도 없고 이제 물질 없는 공간 시간도 없고 응? 다 마찬가지야. 공간 없는 시간도 없고 저는 그런데 이 세계는 하나 그래서 이 삼태극이 하나로 공간과 물질과 시간 그 안에서 시간이라는 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개념이지 그죠?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면 시간은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게 생명이 곧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우주적 작용을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적 작용. 우주는 공간과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무, 그 모든 저 천부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야대, 응? 뭐야? 없는, 이런 시작이로 돼야 없는 시작이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로다가 해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 여기 아까 나눠준 데는 없구나. 일시 무시는 일은 비롯함 빈 곳에서 비롯할 시가 그래서 거기다 했는데 일이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비롯한다는 우리 말로 써요. 비롯 비어 있는 곳 비어 있고 없다라는 말도 없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서 아기 뒤에 있어서 안 보이는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은 일도 일은 시작이다 시다 비롯함이다. 무도 사실은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한자식으로다가 일은 시작이로 돼 응? 시작이 없다 이렇게 되는 해석을 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해석 해석 아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이 아니지, 그죠? 일도 시고요, 무도 시요. 비롯 없는 건 없으니까 물도 아 물을 그냥 없으면 그냥 안 그리고 그냥 점을 쬐그맣게 찍든지 해야지 왜 거기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얘기들 말하면 우리가 못 봤던 양자 세계를 얘기 우리는 이미 알았다라는 것을 이 천부경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 한 거야. 그래서 의식 지금까지의 의식과 지금 3년 전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세계의 의식은 달라져야지. 어떻게 달라져? 천부경적으로 우리 달라져. 안 달라지면은 여기서 존재할 수 있을까? 안 달라진 사람은 도태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을 의미할 거라고 봐요. 이랬어요. 여기 우리 선생님은 이랬어요. 과거와 이거 이 책이 무려 이 책이 나온 지도 91년이니까 30년 넘었잖아요. 3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책은 그 전의 책 이런 것을 더 약간 보완해가지고 낸 책이니까 90년도인데 원래 이 선생님은 70년대부터 천부경을 수로다가 다뤘었고 인체도 다 수로다가 다뤘고 그래서 천부경 의학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다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그때 1991년도에 이 글에다가 쓴 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관념적인 시간 관념에서 통일의 법칙인 시표라고 하는 제3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만약 인간이 그 어떤 가치를 규정한다 하여도 결국은 통일성을 잃거나 주관적 편견이 따른다면 그것은 더욱 심한 혼란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대전제에 귀일하는 가치의 기준과 척도의 탄생만이 새로운 가치의 기준과 척도의 탄생만이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가치가 과거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어도 그런 잉여인 인생을 사는 것이지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을 너무나 엄청난 말을 사실은 여기다가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대의식의 전환을 스스로에서 만들어 내지 않으면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거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이거 준엄한 얘기예요.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본 연구에서 시도한 시표가 아닐지라도 그 어느 누군가가 시간의 문제를 규결짓지 않고서는 21세기의 인류 평화란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말하자면 경고한 것이라고 할까? 아니면 충언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이 인체 구조 수학 인체 구조 수학 이전에는 이게 천문학이에요. 이 책은 이게 천부경 책인데 태양계 구조 그다음에 땅 우리 지구의 지표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땅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작용 어떤 기운을 주고 어떤 뭐를 주는가?
이거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게 과거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 행성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시간의 법칙과 시표라는 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했고 구조수학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 이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여기 지진과 그 기상에 대한 연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편 냈고 그건 따로 해놓은 책이 또 했는데 그것까지는 여기다가 책을 모르려고 인체 구조 이론 제가 어저께 잠깐 그 뜸 우리 생명을 관리하는 법 우리 그냥 어저께도 또 얘기 좀 여기 새로 오신 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우리 역사 그 상구사 4000년 전 얘기를 하면서 단군 뭐 사화라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단군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간략하나마 쑥과 마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민족의 근원인 단군의 후손의 탄생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웅 천 황께서 그 웅녀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단군을 낳았죠. 단군. 우리라는 생명체를 낳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줄여서 거기다가 써놓은 거라고 보는데 그 우리가 그 쑥과 마늘을 가지고 어떻게 뭐 그 불에 가서 기도를 했는지 뭐 그렇게 그걸 추리해서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거기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왜 허구마는 뭐 음식도 있고 다 있는데 쑥과 마늘을 가지고 불에 가서 뭐 어? 기도를 뭐 했는데 호랑이는 그걸 못했는데 그것을 시키는 대로 이룩한 사람이 사람이 되어서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되어서 애를 낳은 것이 우리 한민족이다. 그거 그냥 글 그대로 글자도 해석도 뭐 올바르게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대로 그냥 해석한 대로 해석하더라도 그 쑥과 마늘의 중요성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옛날 그 신화적인 소설 뭐 책 써놓은 것 같이 우리는 인식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심코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4천년이 지난 오늘날 그 후손들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말아버릴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새로운 의식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저 쑥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이 시점에서라도 저는 30여 년 전에 했지만은 이 시점이라도 저는 그때 아, 이 쑥이 그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저는 쑥으로만 내 건강 관리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저는 뭘 밥이나 이런 거 쌀이나 먹었지 고기도 먹은 적도 없고 보약을 먹은 적도 없고 하나 몸에 좋다라는 거 하나도 안 먹고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뭐 요행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하나도 병이 없고 하나 그 전에 내가 이걸 만나기 전에는 다 죽은 사람이나 그냥 있으면은 몇 년 한 10년 되면 병신 됐을 거고 몇 년 후면 아마 죽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몸이었어요. 제가 왜 그거는 현대 의학이 나를 공격한 것에 의해서였어요. 그건 여기서 길어지니까 얘기하는데 뭐 나를 치료한다고 한 것이 나를 죽인 그런 뭐 약물들 그 다음에 처치법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현대 의학은 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당장 때려 죽이고 싶겠지만은 현대 의학은 거꾸로 응? 생명을 거꾸로 이해했어요. 앞으로 생명에 대한 이 천부경적 해석을 하면은요 서양 애들이 인류에게
얼마나 해악을 줬는가. 지금 뭐 아픈 사람 고치고 암 수술을 잘라내고 하니까 고쳐서 며칠 몇 번 더 살고 하는 거 기억했다라고 할 수, 그건 당연히 저도 알아요. 알지만 그것이 기억 결국 아니 그냥 짧게 제가 뭐 깊이 얘기해봐야 저 워낙 우리가 세뇌돼가지고 뭐 금방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 걔네들이 그 생명을 뭐 좋다고 약먹이고 뭐 한 거 뭐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도 생명에 기여한 거 없어요.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명만 그렇게 가치 있는 수명 아닌 수명만 연령만 조금 늘렸을 뿐이지 인간의 질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타락해 있고 인간 속에 담겼어야 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주적 가치가 훼손됐고 사라졌어요. 오늘날 존재하는 인간은 그들의 그 약물 내지는 그 의학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저질러진 그 해악, 범죄, 반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의해서 인간은 멸망해가고 있는 거고 지금 망해 있는 거예요. 꼭 생명, 수명만 하고 그 병신이 돼가지고 아니면 그걸 나쁘게 하는 병신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무슨 치매가 걸리고 아니면 암 환자로 그 돈 다 두드려 받고 그런 정말 뭐 인간 아닌 인간으로 살아와서 수명 늘렸다고 하는 그런 허망한 광고 사기성 광고에 우리 속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약간 좀 목소리가 높이는 건 정말 이거 엄청난 우리 범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는 뜻에서 좀 힘줘서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없어요. 여기 의사가 와서 얘기해도 자신 있어요. 저 서울대학 병원에 이 숙등 배워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저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거기서 못한다는 사람 포기하고 가라고 하는 사람 저도 가서 직접 가서 고쳐주고 있고 우리 최재충 선생님은 거기 서울대학교 안에다가 난치병정부소를 만들어서 어저께 얘기 조금 하다만 그게 이명복 박사가 자기가 못하니까 최재충 선생 모셔다가 난치병연구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저기 이제 여기서 있으면 있지만 그러니까 나가서 장례식 치료를 하고 내보내는 사람을 거기를 거쳐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한 사람이 400명이에요. 다 죽는 사람, 이건 죽었다고 시체 처리하라고 내보낸 사람 거기서 해서 그래서 이명복 박사가 뭐 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체질? 서양 애들은 체질이라는 말 없어요. 그래서 뭐 오링 테스트 뭐 해가지고 뭐에는 뭐가 좋고 뭐지 소양이는 뭐가 무슨 음식은 안 받고 뭐가 태양이니 먹어야 되는 음식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거 아주 초보적이지. 그거는 우리 선조들이 다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 이름 붙여서 분류해놓은 거지. 그런 그 서양의학들 박사학위 누리고 병원 저 의사 돼가지고 수만 그 부자 되고 잘 살고 하는 거 거기에 뒷바라지 하느라고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 진짜 인간다움을 얼만큼 희생됐는가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저 그냥 물질 세계 물질 만능 세계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이거 제가 이제 천부경 강의한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저기 하여튼 이제 천부경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우주고 뭐고를 떠나서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인간의 가치는 또 뭐냐? 인간의 가치는 인간에게 한없는 사랑이 솟아난다라는 데 있어요. 그 사랑 장사하는 것이 서양의 기독교인데 우리보다 그걸 장사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더 잘해가지고 우리는 얼간이가 된 상태에서 걔네들이 우리 한민족의 인간의 사랑을 팔아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다시피 했어요. 기독교가. 그죠? 이 말이 좀 수긍이 가나 인정이 가나.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정말 거꾸로 된 세상 과거 이제 지났다니까 다행인데 그 세상을 우린 살았어요.
지금 앞으로 오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 81만 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대요. 전 자세히 제가 뭐 이거 확실하다 뭐하다 증명하라 하면 내가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그런 그분이 인체를 수학적으로 인체 구조 수학의 개념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여기에 참 요것만 좀 지금 몇 분이나 했지? 시간 거의 다 된 거 그죠? 5시 25분밖에 안 됐어요. 그럼 25분은 지났잖아. 그 아까 좀 저기 아까 한 20분 지나고 나서 내가 복사를 한 번씩 해줬으면. 네,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니, 결론은 하도 우리의 의식을 거꾸로 뒤집어놔서 우리 천손민족의 의식도 완전히 뒤집어놔가지고 그냥 저 다른 민족보다 더 얼가닉, 더 저급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 흥분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결국은 이거는 이 학문과 이 천부경을 통한 이 학문의 세계는 전 인류의 학문의 세계는 전부 한민족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문자도 말도 다 우리 한민족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모든 인류의 학문, 문화, 예술 모든 거 예술이야 뭐 걔네들 수준이 예술을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학문이라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곧 그거는 다 천부경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가 천부경을 읽고 사는 게 2000년이 더 됐으니 우리한테 그런 의식이 남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이제 거꾸로 이제 되찾아가자는 것, 뿌리를 찾아가자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을 위한 학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 우주보다도 먼저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되지도 않고 지금 하늘나라만 얘기하고 있는 아마 90%,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인간은 몰라. 인간에 대한 학문이 없어요. 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약장사들의 논리에 의해서 정립된 그런 의학 체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쩌면 억울하게 돌아간 우리 선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의학을 제대로 해서 진짜 의학을 해서 진짜 사람으로 살다가 가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이 천부경이 제가 어저께 나눠준 거 있는데 어저께 그거 빨간 천부경 밑에 붙은 거 여기 그거 여기 한 분씩 다 복사해서 드려요. 여기 어저께 안 받으신 분 여기 드렸어요. 김 박사님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럼 그걸 한번 봐봐. 거기에 그거까지는 얘기하고 말을 빨간 거 여기 많이 있어요. 예? 여기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하나만 줘봐요. 근데 그게 그 거기에 저기 수학 저기 이거는 빠졌더라 그게 요것만 근데 통부시 여기? 뒤에? 아 뒤에 있구나. 요 제일 뒤에 이거 붙어있어요? 이거? 네. 이거는 어저께 제가 얘기한 대로 요게 천부경 얘기 요게 천부경이에요. 요 수학 원리를 설명한 게 천부경인데 요게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아까 제가 나눠드린 오늘 저 논문 비슷한 거 그거는요. 그거 읽으면은 천부경의 역사에 약간 아주 속속판이고 기초적인 천부경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도의 글을 써놓은 거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1부터 아까 30진법 얘기했는데 6진법과 10진법과 30진법이 합성
응? 종화로 저 삼태극 원리로 돌아가는 그 오칠 묘연 묘연의 세계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거를 설명한 것이 천부경이라는 80한자로 구성된 우리의 경전이에요. 우리 민족의 최초의 경전. 네? 그래서 요것만 알으면요 천부경 원리를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밑에 1부터 30까지 있는데요. 1부터 30까지라는 숫자의 성격이 30까지 우주는 요거 이외에는 성격이 없어요. 30원소로 되어 있어요. 쟤네들이 얘기하는 원소가 아니라 쟤네들은 뭐 백몇십까지 그런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원소는 없어요. 우주가 요거로 되어 있다. 요수로 되어 있다. 1부터 30. 30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쟤네들은 108, 1000 가지가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로 인해서 12만 9천 가지 뭐 해가지고 82만 가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360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60 곱하기 또 30 하면 얼마야? 그게 12만 6천인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모든 현상을 다 이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요거를 파생하는 법칙이 있어요. 12만 6천 가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파생 법칙이 있어요. 네? 12만 9600. 내가 자꾸 그 12만 9600 가지를 파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약 1080 가지의 그 이 파생법칙 몰라도 볼 수 있는 이 체질을 여기다가 다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1080가지, 기본적으로 1080가지가 기본적으로 그냥 다 여기 있는 분들을 다 1080가지로 분류해 줄 수 있어요. 그 뭐 사상의학, 사상이라는 게 그 배로 해가지고 팔상의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1080가지로 해 놓은 거예요. 1080가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 뭐는 먹으면 안 된다. 뭐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 체질에 대해서 유전적인 요인도 이제 그 후에 변한 거.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생긴 여러 가지 질병도 여기서 진단해 내는 공식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맞느냐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약 한 만 명은 했는데 만 명 다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나중에 자기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정확하고요. 지진 공식 이런 것도 여기 내가 그거 요거 약간 소개해드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 최재충 선생이 일생을 걸쳐서 이 책을 써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물질, 반물질,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 서양에서 나중에 요 근래 이거 찾아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 뭐 쿼크니 뭐 퀀텀이니 뭐 해가지고 양자물리학에 뭐 해가지고 세상을 또 지들이 또 그걸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천부경 모르면 절대로 그거 지들이 완성시킬 수 없어요. 중입자 가속기 가지고 뭐 실험하고 하는데 실험할 것도 없이요. 여기 우주 공식이 있기 때문에 우주 공식으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목차만 좀 얘기해 드린다면은 이거는 제가 구조서 이 책 중에서 앞부분을 한 건데 저도 그 모르는 전 전혀 물질 뭐 반물질 뭐 이런 공부 제가 하느라고 이거 다 플라즈마라는 거 뭐 이런 거 다 요즘 다 공부하잖아요. 네? 핵융합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저도 이런 거 다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 이런 것들을 천부경
천부경의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게 얘들의 이 학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것을 이런 세계를 그 천부경을 저렇게 공식화 우주 공식을 내놓을 정도면 이거 다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위대한 조상이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핵물리학자가 이거 정말 이거 제가 이거 여기다가 토달고 이렇게 다 이거 설명한 거는요. 이거 저기 이근성 박사가 저 제가 이걸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거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보충 설명 써주시고 그런 거예요. 삼십진법의 조직과 법칙에서 오행 삼십육진법과 비교. 그래서 삼십진법을 이렇게 비교도 하고 등등. 요 수리표도 여기에 있는데 여기 뭐 종합수, 개체수, 조직수 해가지고 이거 다 현대 물리학적으로 이분이 다 분석해가지고 검토 다 하신 거예요. 어느 세계 과학자가 오더라도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이거 그 물리학보다는 천부경이 위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나이는 최재충 선생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생년월일이 한 두 달 차이가 나는데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핵물리학 그 박사학위를 못 받고 거부한 거지 귀화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고 돌아와가지고 생활하다가 그 만났어. 만나게 저 인연이 됐으니까 이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해보니까 이 대학이라고도 대학은 가보지도 않은 이 최재충 선생과 자기의 이제 얘기를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미국에 가가지고 MIT에 가가지고 최고의 천재 소리 들어가면서 그 공부한 그 과학자인데 과학자. 과학은 수학자래. 수학자를 넘어서 과학자인데. 이 천부경 이 두 분이 또 키도 똑같아요. 한 160, 한 아니 155cm 정도밖에 안 돼. 키도 조그만. 두 분이 다 그래. 최재충 선생은 몸무게가 38kg도 안 되고 요 이근성 선생님은 한 42kg 정도 되고 이런 분이었는데 두 분이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 자신만만한 그 과학 공부를 하고 왔다라고 했는데 나보다는 한 수 위인 응? 당신이요. 그래서 내가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재충 선생님이 형님이 되고 당신이 동생이 됐어요. 그거로 그 얘기로다가 이제 두 분의 관계를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실제로 한 차원이 높아서. 내가 공부한 거는 여기에 못 미친다 이렇게 자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지중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 스승이 또 돼가지고 예? 그 전에는 저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대화는 안 했었는데 돌아가시니까 내 친구 내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형님의 제자인 당신을 내가 예? 이어서 또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한 10여 년을 같이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2년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전부 저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저는 이 물리학, 이 이공계 계통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 과학자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전 이근성 박사는 형님을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가 보지 않는 이 천부경도 모르니까 이걸 보더니 그 뭐 무슨 저기 정부에서 무슨 뭐를 받아가지고 무슨 개발 사업을 한대 무슨 무기 개발인가 뭐를 한다 그러면서 서울공대 기계과가 나온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자기가 팀장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공부 좀 이것 좀 연구 좀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못 하겠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팀도 있고 이렇게 좀 해 이걸 볼 수 있느냐고 만났더니
보고 하나도 이거 자기 자존심상 여기 이제 막 반물질 뭐 반공간 반시간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기들이 쓰는 용어도 물론 나오지만은 이 천부경의 수리학을 보더니 이거는 말하자면 겉으로 저한테 무시도 하고 자기는 못 이거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서 멈췄는데요.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거 공부를 안 시킵니다. 보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런 공부를 건져 못합니다. 그래. 못하게 하라고요? 못하게 한다고 이미 그랬어. 서양 그렇게 세뇌되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한 건데요. 이 진짜 이 책도 저 혼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건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공개하는 강의도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딱 그 열 권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복사 이제 하는 건데 여기 저 전문적으로 공부할 요것도 그때 이건 그때 한 50권 만들었나 그래서 이거 한 제가 한 40권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좀 공부 좀 하라고 이거 해가지고 나하고 좀 복사하기가 좀 어렵겠네 이거? 네. 그래 뒤에 이거 체질 요거 두로 나눠가지고 요쪽 반쪽은 1080까지 저기 체질 지금 몇 페이지예요 그게? 체질 분류한 건데 이게 전체가 이게 903페이지 903페이지인데 요건 요 반은 요거 1080까지의 이 체질을 여기다가 이제 해놔가지고 딱 저 생년월일하고 맥박하고 몸무게 키 요렇게 딱 저기 맥박 1분간의 맥박 숫자를 해가지고 딱 대입을 시키면은 딱 체질이 나와요. 체질이 나와서 여기다 간략하게 한 건데 뭐 간략하게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한 예를 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체질과 708이라는 그런 체질은 이게 이거는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저기 한 3천 가지로 분류해놨네. 근데 이거는 1080가지인데 거기서 또 이변 변화가 오는 그 체질이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 3000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 어떤 한 체질을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여기다가 설명해놨어요. 대장에 지방질이 생기기 쉽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때가 있으며 평소에 신경이 과민해지면서 감각기가 약해지기 쉬운 체질이다. 또한 혈압이 떨어지다 차차 경두부 정맥순환이 잘 안 되어 고혈압으로 되기 쉽다. 이 진단을 이렇게 한 거예요. 비대인은 그중에서 이제 살찐 사람은 기관지 심장이 약하고 보통인은 대장이 항상 허약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진단이 나와요. 아까 그거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체질 상태는 당 및 경부 머리 목경자 목 내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고 신경이 매우 과민하고 감각신경도 약하다. 이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왜 아플까?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안 아팠는데 아버지 엄마 아파서 아픈 사람은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이거 또 한 번 하나 또 얘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특별한 거. 우리가 이 뇌에 이상이 있는 거 진단 사실상 못 해요. 그죠? 사실은 모든 인간의 기능은 다 뇌가 담고 있지 뭐. 근데 뇌라고 하는 뇌과학연구소 우리나라도 뭐 어디 간판 붙이고 하고 있는데 뇌를 아는 사람 없어요.
내는 우주를 알아야 내를 아는 거야. 우주가 곧 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상이 생기는 어떤 요소들은 그 제가 자기가 잘 관리도 안 했고 모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 왜 병이 생기고 왜 내가 이상이 생기는지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온 거야. 인간이 뭔지 인간 생명이 뭔지 내가 누군지도 진짜 모르고 살아. 역사 모르는 건 그렇다고 치고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 치고 내가 내 몸을 모르고 사는 게 지금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 그게 원래 진짜 학문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 여기 뭐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김가 박사님도 김박사님은 응? 그렇지. 내가 그래서 김박사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자 이거는 이제 체질 이게 나이가 저 그 제일 나이 태어난 해가 있잖아요. 왜 그 체질 뭐 D 우리는 D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D는 아까도 저 한 달이 30 1년이 3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리고 한 소년이 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30D가 있어요. 30D. 1회에 나온 사람, 2회에 나온 사람, 30회에 나온 사람의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우리가 G띠니까 나랑 비슷한 뭐 성격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12D로다가 분류하듯이 여기는 30D가 있어요. 30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아유 뭐 오늘 짓띠 뭐 이렇게 막 막연한 게 아니고 우주적 태양계 구도에서의 그때는 고해에는 당신은 왼쪽 뇌가 발달하고 예? 뭐 체질은 어떻게 형성되는 그 우주적 상황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이 다 정해져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애는 심장이 아주 발달해 크게 나오는 애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애는 간이 뭐 좀 크게 나오고 그런 장점의 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체질이 이제 그 후에 후천적으로 또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요. 아까 이해했죠. 신경이 과민하고 신경성 소화 불량이 자주 오기 쉬운 체질로서 아까 한 거구나. 좌쪽 뒤로 가면 이게 어떤 경우는 이러해요. 호흡기가 약한 체질로서 특히 폐장 및 동맥이 약해지기 쉽다.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대장 및 신장 기능도 떨어지면서 만성 기관지염이 올 수 있다. 이런 그다음에 또 뭐 신장 및 방광 요도가 약한 체질로서 항상 혈압이 떨어지고 평소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하지관절 및 생식 기능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 오래 두면 알레르기를 동반하면서 심장과 호흡기까지 약해지기 쉽다. 여기 한 분 저기 본인 저 생년월일 한번 대보실래요? 김갑 박사님 네? 한번 해보세요. 49년 아, 요거는 성격에 대한 거 비슷한 거구나. 조심성이 있고 성격을 얘기한 거 같아요. 그거 뭐지? 여유 있는 것이 지나치면 무능하고 우유부단해져 내면적 갈등을 느끼기 쉽다. 그러므로 매사에 확신을 갖고 의욕적으로 임해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명분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의 세계, 인격적, 지적, 정치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게 계략이에요. 그 이제 정치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여기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요 체질에 따른 성격 및 심리 분석이에요. 심리 분석. 네? 그런 그거를 한 거고. 체질이. 네? 체질이요. 체질. 그러면 체질은 여기 있어요. 체질은. 체질은 이거 저기 개발한 거는 없고 저 이제 그런 거는 대부분 호흡기에서 문제가 와요. 이렇게 할게요. 호흡기가 약한 체질로서 특히 폐장 및 동맥이 약해지기 쉽다.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대장 및 신장 기능도 떨어지면서 만성 기관지염이 올 수도 있다. 호흡기 이상이 있고 때때로 간 및 십이지장 기능이 약해지기 쉽다. 이런 지금 당뇨가 심하시다고요. 그 폐가 안 좋아진 폐 당뇨는 그 여러 가지 기관이 나빠져서 복합적으로 오는 거거든. 그래서 당뇨 고혈압은 그건 만성질환, 오랫동안 그 자기 체질 관리를 안 함으로써 생긴 그 고질적인 그냥 상태야. 전혀 내가 무엇 때문에 원인이 어디 있나. 사실 병이라는 건 원인을 알아야 원인과 과정의 결과로 나온 게 병이야. 어떤 건 10년 걸린 거, 20년 걸린 거 막 있어. 지금 당장 뭐 여기서 저기 상한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가 나오니 이건 금방 나오는 거야. 그지? 그거 원인이 그거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저 맨날 진짜 몸에 해로운 거, 응? 술만 맨날 먹으면 당연히 저 알코올 중독 오는 거고, 아니면 뭐 하면 당연히 그 결과로서 오는 건데, 그런 거 없이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이. 근데 인간은요 꼭 자기한테 자기 호소, 자기 표현을 해요. 아프다라는 거는요, 저도 그거 잘 몰랐는데, 아프면 무조건, 그래서 안 아픈 약 달라고 그러면 가서 다 진통제 줬잖아요. 그죠? 아, 낫잖아, 지금. 난 게 아니지. 마취시켜서 그걸 못 느끼게 했지. 그죠? 그걸 이제 지금은 그거 정도는 알아. 그거는 아는데, 내가 어떤 병이 생겼어. 내가 당뇨병이 생겼다, 아니면 고혈압 생겼다, 뭐. 왜 생겼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생겼는가 알아? 뭐, 저, 운동 안 해서 생겼다. 그건 쉬운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 또 뭐요? 기름기 많이 먹어서 생겼다. 피가 나빠져. 당연히 피 나쁨 생기는 거지, 병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저 80살, 90살은 사는데 왜 나는 40살도 안 돼가지고 죽을 병이 생겨?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 중에서 튼튼해야 할 거, 자기 장점이 있는데, 자기는 이 신장이 좋은 사람은 있잖아요. 신장이 좋은 사람은 신장 뭐 하수 처리를 잘해가지고 노폐물도 뭐 이렇게 다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망가져가지고 15%도 작동 안 해도 내가 신장이 나쁜지도 몰라. 그냥 나중에 가서 전립선이나 뭐 이런 데서 오줌이나 이런 색깔이나 뭐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야 그때 가서 뭐라고 하는데, 그때는 다 망가졌을 때야. 그 망가진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원인이 어딘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장육부 중에 다 원인이 되는 곳이 있어. 사람마다 다. 그 자리, 그거를 회복시켜야 다른 것도 낫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대로 놔두고 맨날 약 먹어도 그냥 그 자리, 제 자리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의사들이 알고 있는데, 의사들은 지들이 장사하는 것으로만 알지 알려주지도 않고, 사실상 그자도 몸이 뭔가 몰라요. 우리 냉정해져야 돼. 그냥 우리는 의사한테 아프면은, 아니 병 들으면은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의사들한테 가서 나 살려주셔?
부동산도 남의 저 남한테 안 맡기는데 내 몸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갖다가 의사한테 맡기고 살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오늘 약장사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거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 우리 각자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사 제껴놓고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하면은요, 저기 있는 사람이 제 처인데 사실은 완전 폐품이에요. 내가 본인 앞에 놓고 미안한데. 완전 품이 됐다고. 완전 제품이 됐다고. 어. 박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안 아프지도 않은데. 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폐품에 저 장애 등급도 있어요. 수술을 대수술을 뭐 다섯 번인가 해가지고 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무슨 현대 아산 뭐 이런 데 가서 다 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저 김남수 박사한테 그 박사인지 의사한테가 그 한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숙둠도 뭐 6개월을 했었고 별번 거 다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내가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인신 공격했다고 말하니까 본인이 얘기해 버려. 약간만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렇게 사실 다 모르고 살잖아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저 천부경에서 의학을 하지 않으면 그 가짜예요. 가짜.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천부경 알아서 지금 현재. 옛날에 있었대는데 그리고 곳곳에 다 퍼져 어저께 제가 글씨 속에 있는 거 우리 말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천부경 투생이에요. 근데 다 얼간이가 돼가지고 천부경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 그 이거 81자 이거 이 속에서 찾는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없어진 지가 수천 년 됐는데 무슨 어디 가서 찾아. 근데 곳곳에 다 있는데 봐도 모르는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쉬운 얘기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나는 것. 뭐지? 홍익 할 때 이렇게. 예? 홍익 인간, 저기, 저 단분 찾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익자가 뭐 익자가. 예? 이로울 익자라 했는데, 이게 왜 이로울, 여기 뭐 그림이 이롭다라는 거 그려졌어요? 어디, 뭘, 어떤 거 이거? 이로울 입자인데 유익하다 할 때 네? 유익하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유익한가? 저 어저께 들은 분은 알겠지만은 요게 사실은 요게 팔자예요. 81. 그죠? 81이 요렇게 썰든 이렇게 이 사람 인자를 쓰든 81 저 인간이든 80인이 들었다라고 하든 요거는 그릇이라는 명자의 그릇. 81이 들어있는 그릇이에요. 80이 들어있는 몸보고 뭐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게 익자고요. 합리할 때도 이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 뭐 이거 사람 인변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그려서 그런 건데 이게 합자도 이것도 81 나는 이렇게 생각. 다른 사람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배운 한자 지식 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천부경적 눈으로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뭐 이 합자도 81. 그 다음에 내가 도자도 도. 우리가 길도자. 길도자가 길도 이게 길이래. 길? 이게 무슨 길이에요? 81. 요가 눈목자 눈, 그죠? 눈 이것도 왜 눈목인가도 나중에 이렇게 81로 이어진 눈, 천부경으로 이어진 눈, 눈으로 가는 길 이게 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 뭐 다 하도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뭐 써? 이거 쓸까?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저자도 했는데 이거 1, 2, 3 이거 3하고 이렇게
김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것도 81을 상징했다고 봐요. 네? 또 제가 여기 조금 어저께 아까 내가 강의 이것도 외우기가 좀 어려워서 좀 쓰면은 한자 우리말이 뭐 자꾸 충분히 있어서 얘기하면 한자 우리가 다 그 한자와 한글은 우리가 처음 말이 시작될 때부터 말을 쓴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이 만들어졌는데 말씀이라는 게 우리 한글이에요. 한글이 아까 원방각으로부터 이거하고 어?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이거로다가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는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히읗이도 있고 이거는 리움에서 이 반쪽 기역 니근 한쪽 없으면 디귿 이건 그다음에 비읍 피읍 이게 다 여기서 나오고 또 요거는 어? 지읒 그다음에 치읒 이렇게 이거 다 모음자음 다 해. 이거 아까 요거 가지고선 일적식 거 한 거고 열 가지로 다 분해해가지고 그다음 이거 두 개 붙인 거 요 이런 게 이제 하나 더 있는 거 요거 이렇게 해서 아야오 요의까지 해서 열 개가 나오고 요건 상대 6이고 이것이 또 받침이 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3 이렇게 해가지고 30개가 12 10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우리말은 천부경으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말이 천부경으로 됐으니 우리가 다 천부경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부경이라는 거를 잃어버려 못하게 해가지고 역사적은 역사 얘기는 다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 이게 소리 끓이고 뭐 이거는 그냥 니들이 그냥 발음만 하는 부호다. 발음부호다. 이런 식으로 해요. 서양놈들은 그게 발음부호예요. 거기에 의미가 들었지 않아. 우리는 이게 자 이거는 공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긴 게 이게 요거는 원래 것에서 위로 요거는 좀 눌려진 거예요. 눌려졌잖아. 그 음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음양오행은 다 알아. 이 중국 놈들 하도 세뇌돼 가지고 음양오행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이 없을 거야. 예? 근데 음양오행은 여기 이 천부경에서 한참 저 밑바닥 그래. 음양을 어떻게 쓰지? 지금 문자에다가 이렇게 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 네 맞아 이렇게 그럼 양은 이 요거 지금 여기 나는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뭐로 되는 이게 이게 음이랬는데 이거 양이라는데 우리 말로 아니 영어로 저기 지금 세계적인 저기로 난 아니 요거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 요거는 우리말로는 뭘 맞이 얘기하면 여기서 저게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게 요거 삼각형이니까 요거는 중성이네 중성 그죠? 중성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진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하면은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하여튼 요런 거는 이제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했네. 그럼 요걸 걔네들이 뭐야?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랑 같을까? 이거를 음양이라고 우리는 음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는 이
이 3원소의 분리와 음양으로의 분리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건 겨우 해석을 굳이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구름 문자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게 그 표시한다고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름이 꼈어. 해가 덜 들어와. 그래서 음달이야, 음달. 요거는 해가 모든 이거 물질들의 지금 위에 있어. 그래서 이건 양이라는 거고. 요거는 음이라는 거. 햇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 빛이 비치고 안 비치고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 아주 저급한 분리야. 분류를 이 우주를 음양으로 분류해야 하는 거 저급한 분류지. 그죠? 우리는 여기 이것만 해도 있잖아요. 360가지로 분류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요거에다가 이제 800인가 뭐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서는 이제 요 또 걔네들도 또 3은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3을 분류해. 태극이 그거 있잖아요. 뭐, 예? 네? 네. 응. 이거는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요거 뭐 하나는 요걸 또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위를 자르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맞췄는데 저거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을 하면은 초등학교와 대학원 졸업한 사람하고 차이지. 우주를 보는 관점에서 어린애가 본 거하고 어른이 본 거하고 정말로 차이가 나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합류되어서 놀아나고 있는 게 여태까지 한 1000년, 1500년 이렇게 돼온 거예요. 유교라는 이 진짜 지금도 우리 여기 막 그 이장사 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 하다못해 저기 서양의 과학책이라도 보면 이거 좀 그만둬야 될 텐데. 이거 걔네들을 뭐 능가했다고 중국에서 떠들는지 모르지만은 글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이 수준이에요. 진짜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진짜 자부심을 다시 살려야 돼. 하여튼 이거 얘기하면 이거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그 이거 얘기 뭐 하다가 이렇게 돌아갔나? 하여튼 우리 공부할 게 많은데 결국은 아까도 이제 생명 얘기하다 저렇게 나갔는데 모든 학문이라는 게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학문이에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학문이 있을까? 인간을 위한 거 아닌 것이 학문으로 살아남은 게 어디 있을까? 어떤 학문이 있을까? 물리학, 저기 생물학, 화학도 다 마찬가지. 모든 학문은 철학도 마찬가지. 뭐 그것도 사고 뭐 이런 거 다 생명하고 관계되는데 생명을 모르면은 이제 천부경 좋다 이거야. 천부경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요즘은 천부경을 맞이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좋은데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제가 저기 요 얘기는 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천부경을 제일 처음에 만나가지고 최재중 선생님이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이제 천부경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더니 그 최후로다가 이제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은 너는 지금부터 의학 전공을 하라. 의학 뜬금없이 의학이라. 저는 의학이 이응자도 몰랐었는데 법대 다녔으니까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의학을 전공하래. 의학 천부경을 하려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의학을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 강의를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그 2시간씩 4일 저기 한 달인데 토요일마다 2시간씩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강의 들으라 그래서 수강 신청 그거 저기 그때 제가 그 뭐지 수강 뭐지 저기 수강 노트 아니 저기 그 수강한 그 노트 수료증도 있는데 1985년도 9월 달에 수료증이 내가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려니까 이제 제가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딱 2시간씩 4일을 딱 듣고 나서 의학, 야 이게 의학이구나. 제가 그때 강의를 같이 들은 사람 중에 세 명이 경희대학교 한의대, 말하자면 본과 그 4학년 마치고 그 5년째가 뭐라 그러지? 본과 1학년이라고 그러나? 본과라고 한다고 그래. 그 이제 5학년짜리 3명이 왔었어요. 경희대학교. 그때 경희대학교도 상당히 좋아. 서울대학교 법대 가는 뭐냐, 저기 의대 가느냐, 봐. 경희대, 한의대가 이렇게 유명했던 대학에. 그 3명이 와서 같이 듣게 됐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소문 듣고 왔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딱 2시간을 듣고 야 진짜 야 저 이런 세계가 있다 그랬는데 참 저도 아무리 저기 해도 에이 이게 무슨 의학 강의를 할 뭐 내가 어떻게 8시간 만에 뭘 알겠어 그러고서 이렇게 듣는데 첫 시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얘기 중에서 몇 마디 줄여서 이제 하면은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그래도 이제 이런 여기저기 의학들이 그래도 많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때처럼 충격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딱 들어서 듣고서 이제 파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같이 동급생이 됐으니까 응?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서 막걸리도 한잔 먹고 그랬는데요. 그 의대생들이 들으니까 어때? 저 강의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 이거 충격인데요. 충격이지. 충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나는 뭐 의학도가 아닌 상태에서도 야 저런 게 있어서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바로 하셨으니까 이제 그 2시간이니까 꽤 많은 얘기가 그래도 기본적인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 대학 4년 다니고서 헷갈린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을 한번 더 듣자 그래. 어떠냐? 내가 난 의학을 전혀 모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이거 참 잠깐 좀 충격이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 그럼 또 듣자 그래. 그 이튿날 두 번째 강의를 듣더니 제가 이거 대학 4년 동안 다닌 거 이거 헛다닌 것 같은데 진짜로 헛다닌 것 같아내는 거야. 그래서 3일째 해가지고 4일 다 듣고 나서 걔네들이 정말 이게 지금 최재충 선생이 한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의과대학을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고서 이제 갔는데 그 후에 저는 의학 공부를 계속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걔들을 이제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거는 그냥 학위만 받을 거야, 학위. 그리고 다른 거. 나한테 하나에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선생님, 저기, 저한테 그 강의를 좀 다시 좀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주었어. 자료를 주고,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너희들은 이거 보면 알을만 하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뭐 장모가 빌딩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이 병원을 이거를 위한 병원을 차리자는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그 후에 그네들 그리고 제가 연대 다니면서 연대 저
연대 경당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 그지? 그래 그 경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서클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이 청구경 공부하러 이제 오는 사람이 있어. 한 20명 제가 그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 그리고 그 전에는 연세대학에 저기 경당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한 80명이 교수들도 한 10여 명 나오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제가 연세대학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시간 그때 이제 한 시간 자네들이 이제 초청했으니까 이제 한 시간 반 기르면 한 시간 반 한 시간을 했는데 야 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그만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유 계속해서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두 시간은 한 것 같아요. 해서 더 듣고 싶다고 하면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한 반은 쫓아 나와가지고 교수부터 학생들이 쫓아 나와가지고 식당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걸 본격적으로 배우겠다라고 한 사람이 한 의사들이 한 10명이 와서 제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그 전문의 이제 난 전문의도 가고만 했는데 이거는 이거를 모르고 전 식으로다가 무슨 처방을 해서 약 이름 외워가지고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야? 우리 의학 용어를 영어로 하는 거 하고 약 이름 외워가지고 심상 실험해서 이렇게 좋다 효과 어떻다 약장사 하는 거 저기 약장사 세일즈맨 역할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지식한 거?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건 저 때문에 의과대학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걔가 저기 나중에 저기 그 저기 가서 그게 뭐지? 저기 광견병 그거 투쟁한다고 사무총장하고 그거 애가 졸업을 안 하고 저기 하니까 그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애가 당신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의과대학을 그만둔대니 응?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제발 졸업만이라도 좀 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거 그래서 애가 했더니 애가 그만두고 안 다니다가 나중엔 졸업은 하고 너 그거 가지고서는 이걸 좀 바로 하든지 해야지 되겠냐고 그래서 졸업은 했어요. 졸업 안 하고 의사 개업 안 하고 광견병 투쟁하는 사무국장 했어요. 그런 저는 얘도 있고요. 정말로 의사들이 왜 그랬냐면 그 친구는 왜 그랬냐면은 그 친구가 운동권이나 데모하고 그러다 도망와가지고선 우리 집에서 이제 술 먹고 잤는데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술 조금 막 과했으니까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막 하는데 집 동료들이 와서 막 깨워도 못 일어나서 뻗었어요. 그런데 내가 쑥둥그러다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줬더니 벌떡 일어나지잖아 싹 깨버리잖아. 그러니까 야, 충격.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관심도 안 갔다가 그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돼가지고 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의학이고 너희들은 막 서양놈들한테 그 니들 서양하고 투쟁하면서 응? 그 의학 배워가지고 돈이나 벌고 하려고 이거 하느냐. 너도 애국하려고 지금 운동권 하고 그러는데 막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학교를 둔다고 안 다닌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요. 진짜 별별 사람이 제가 경험한 게 많아요. 사실이에요. 그건 의학이 아니에요. 서양에는 의학이 없어요. 왜? 인체를 모르는데 우주와 인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의학이 학문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죠? 너무 고차원적이야? 아니 이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깨어나야 돼.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무 세뇌된 얼간이 교육만 받아서 이 얼이 갔어. 이 얼이 들어있는 이 얼굴이 굴 속에 얼은 빠져나가고 껍데기 뼈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얼간이 얼 빠진 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입니다. 그 서울대학 가서 제가 했고 암환자 했고 제가 끌려다니는 유명 인사는 제가 다 만났어요. 이런 얘기 참 자랑으로 괜히 저도 장사하는 것 같이 들릴까봐 안 했는데 김종필이도 저한테 사랑을 보내서 저 진맥 좀 해달라고 했고 진종이는 그 중풍 맞아가지고 제가 가서 고쳐줬고 그다음에
김대중 선생이 저한테 사람을 보냈어. 까마차 보내가지고 했을 때도 의사가 아니 의사가 환자가 의사한테 와야지 어떻게 환자를 오라고 그러냐 그래서 못 가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거부한 그 사람한테 안 갔어요. 김영삼이나 그 밑에 사람들 전부 저한테 와서 그 김영삼이 조직부장이나 뭐 이런 그 최고의 참모들 저한테 와서 이 쑥둠으로다가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어디다가 쑥둠 사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두환이가 못하게 해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의학을 세계 특허를 우리가 이미 내놨는데 요거를 그대로 우리 의학책 이 특허 내놓은 저 서류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전경환이가 가가지고 지 이름으로 특허를 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특허를 내가지고 지들이 특허를 받았어요. 돈 써가지고 아마 특허청장을 압박을 했는지 우리는 안 나왔는데 지금 먼저 받았어. 나중에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취소하고 우리가 받아요. 이런 일까지 겪어가면서 지금 제가 이거 붙잡고 온 거예요. 여담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 뭐 아무리 저기 해도 한두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여담으로 하고 이 진단 공식이 있어요. 이 진맥법이 있어요. 소정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몇 숫자가 나오면은 숫자가 나오면 딱 하듯이 이게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러면 딱 숫자가 딱 나오면은 여기에 딱 처방이 다 나와요. 요거는 진맥법을 안 배운 사람들한테 그냥 요것만 보고 하라고 하는 요건데 진맥법을 배우면 이 뒷부분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그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거를 별도로 또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정말 아주 진단에서도 안 나온 것까지도 원인까지도 밝혀놓고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는 병은 필요되는 병은 없어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치료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속에다 가지고 있는 거고 우선 증상만 완화시키고 눌러놓는 거지 나중에 더 그것이 크게 나와요. 서양의학은 그런 거예요. 다 서양의학이 다 저 젊었을 때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암이나 더 크게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응? 그런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학의 혁명을 이뤄야 돼. 그 의학의 혁명에 대한 그런 논문도 써가지고 청와대도 보내고 우리가 그랬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체제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지?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간략한 질문 같은 건 하시고 가시자. 아니 체질을 네? 표가 나와 있으면 그냥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인을 규명해 주는 거예요. 원인 규명에는 정말 제가 한 그래도 한 5-6천 명 많게는 7천 아니 8-9천 명 이렇게 만 명 가까운 사람을 제가 직접 치료를 제가 해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기구 제가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기구 이건 전혀 무슨 수국 가지고 태우고 뭐 연기 피우고 뭐 냄새나고 흉터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구. 아 오늘 우리 김갑 박사님 좀 아 저기 참 기구 있지 한번 가져와봐. 구경이나 시키게. 네? 그거죠. 그게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아니 여기다 내가 놨는데 이거 보라고 이 책이 네, 이게 여기 요법과 이 책인데 그 여기에요 여기 이 이거는 여기 진맥법하고 요거 우리가 교과서 같이 이렇게 교재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몰라서 모르고 그냥 아니 이건 이거 몇 시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사실은 의학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일일이 한의학 무슨 양의학 이거 공부 다 했지만은
그거 사실상 필요 없어요. 나는 비교해서 그들보다 내가 더 의학 상식이나 지식을 내가 많이 알아야 지들 그거 가지고 누르라고 하는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필요 없는 공부를 내가 했지만은 해부학서부터 뭐 이런 거 했지만은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김갑 박사님 제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못해요. 저쪽으로 오셔야 아니 아 저쪽 아 코드? 코드는 있지만은 여기서 뭐 여기서 할래요? 어 김갑 박사님 아니 저희 가서 시간이 늦었으니 김갑 박사님만 저쪽으로 가? 예예 예? 천부경 수리학과 최상의학이라고 하지 말고 으뜸의학이요. 으뜸의학이요. 저거보다 좀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기계가. 어. 한번 가서 한번 저 한번 보셔요. 보셔. 이거 무슨 이제 앞으로는 네. 이제 2019년이 지났으니까 네. 모든 것이 슬슬 풀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녹화 안 한 거지? 했어? 어, 이게 여기까지 비춰?